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 안정엔 도움을 주지만 일자리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은 0.07%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연간 취업자 수는 3만 4천 명이 감소해 고용시장엔 일정 기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수수료 상생안 논의에 마감 시한을 앞두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아홉 번째 회의를 엽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쿠팡이츠가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 업체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양쪽의 합의가 불발된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백종원 대표의 더번코리아가 772.8: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청약 건수는 67만 건을 넘겼고 증거금은 11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다만 직원들 몫으로 배정된 우리 사주 청약에선 미달이 나오면서 내부 직원들은 기업 성장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